그런데 이제 엄마가 그렇게 자기 남편이 죽고 아들을 데리고 서울로 갔으니 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꾸미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7일 수요일입니다. 198일째 필사하는 날입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면 200일이 되네요. 저는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박완서 작가의 에세이를 필사하고 있습니다. 40분부터 필사를 할게요. 그리고 잠시 숨도 좀 풀고 차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컴퓨터 작업을 좀 많이 했더니 이 손목에서 그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너무 아픈 거예요. 심지어 그 마우스로 하는 거는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이는데 왜 왼쪽이 아픈 걸까요? 제가 왼손잡이라서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여하튼, 그래서 또막 며칠 동안은 계속 마사지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저녁을 먹을 때 프렌즈라고 그 시트콤을 보거든요. 넷플릭스에서 보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옛날 거예요. 90년대 거라서. 어제 본게 뭐였냐면, 시즌 6인가? 이렇고, 거기에 브루스 윌리스가 특별 출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려 지금 3회째 보고 있는데, 3회째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도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그 젊었을 때의 모습이 그렇게 나와서 너무 좋았는데, 브루스 윌리스가 그렇게 젊었을 때를 저는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진짜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낯선 거예요. 젊은 브루스 윌리스의 모습이 너무 낯설어서 와 하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약간 코믹 연기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 프렌즈를 보면서 밥을 천천히 먹거든요, 저녁 때. 근데 정말 너무 너무 재밌고 그게 굉장히 오래 하다 보니까 거기 주인공들이 이렇게 변하는 모습들, 그걸 실제로 제가 봤었으면 하루에 한 편밖에 못 보는 거고, 뭐몇 년이 지나서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이제 서서히 변하는 모습을 볼 텐데, 저는 이제 압축으로 보는 거잖아요. 앞쪽으로 보는 거다 보니까 그 주인공들이 6명인데
변하는 모습이 너무 확확 보이는 거예요. 하루에 제가 한 3개 이 정도씩 보는데 정말 너무나 애띄고 어렸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 시즌 6이 되니까 막 살도 찌고 나이도 들고 와 이런 게 너무 확확 보이니까 그 보는 맛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벌써 20년도 더 지난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나이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저는 막 찾아봤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되었나. 그런데 지금까지 막 유명한 사람은 없고요. 20년이 지났는데. 근데 그 속에 나왔던 그런 그 특별 게스트로 나왔던 특별 게스트가 아니죠. 특별 출연했던 배우들 있잖아요. 지금 말했던 브루스 윌리스나 그리고 뭐 줄리아 로버츠, 로빈 윌리엄스, 뭐 찰리 신막 이런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 시트콤에 나왔는데 여전히 인기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트콤에 나왔던 그 배우들, 일반 그냥 탤런트적인 그리고 개그맨, 그 코미디언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 그리고 이제 영화 배우들 이렇게 있는데, 그 외국 거는 저희가 시트콤을 매번 챙겨보는 게 아니니까 영화만 거의 보게 되잖아요. 지금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거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접했던 건 영화였기 때문에 그 배우들은 지금 어떻게 이렇게 나이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볼수 있어서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시즌이 끝나갈까 봐 너무 아쉬워하면서 하루에 두 편이나 세 편만 보자 이러면서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지났네요. 자, 저는 10분간 필사를 할 거고요. 중간에 한번 몇 분이 남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라이브로 들어오시는 분께는 제가 인사를 못해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필사하는 동안에는 볼 수가 없어서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필사한 부분은 박완서 작가님의 어머님이 오빠를 데리고 서울에 갔다가 다시 내려오셨죠. 딸을 데리고 가려고요. 그 딸이 바로 박완서 작가님이신데, 그 박완서 작가님이 이제 할아버지가 중풍이 오셔서 서당을 하시게 되었고, 거기서 뭐 천자문도 외우고, 그런데 외우는 게좀 남달리 잘하셨기 때문에 단연 으뜸이었고, 할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워 하던 중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할머니, 그 엄마가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그렇게 자기 남편이 죽고 아들을 데리고 서울로 갔으니 이그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 엄마를 탐탁지 않게 여기셨고 가서 그래, 너가 얼마나 고생을 하나, 응? 한번 갔다 보면 알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건데, 사실은 그 엄마는 고생은 하셨지만, 주눅은 들지 않고 너무도 당당하게 다시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딸도 공부를 시키겠다고 그 어른들한테 말씀을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처음에는 상대도 안 해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고집을 꺾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이제 막 막말도 하시는 거죠. 너 어떻게 공부를 시키려고 하니? 응? 계집애 데려다가 어떻게 공부시키겠다고? 너뭘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냐? 막 이제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죠. 아유, 그러니까는 참 엄마가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박안서 작가님 엄마가 너무 힘드셨을 것 같고, 그, 이 어른들을 상대로 내 자식을 지켜내야 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뭐, 얼마나 힘드셨을까. 진짜 상상도 하기가 힘들죠. 그, 저는 자녀를 낳았으니까, 그나마 조금은 그 마음이 이해가 가는데,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았지만, 모르겠어요. 이게, 그, 내 자식을 지킬 수 있다면, 좀 못할 게 없는 그런 엄마의 마음은 대부분의 엄마라고 하면 갖고 있을 것 같고요. 저 역시 그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좀 제가 변한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저도 저희 엄마가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3남매를 키우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힘도 더 세져야 되고 막 억척스럽게 그렇게 일을 하셨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 우리 엄마는 그때 왜 그렇게 막 진짜 막 너무 강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엄마가 되고 아이를 키워보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이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 정말 초인적인 힘이 나온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진짜 이런 물성의 힘 말고도 정신적인 게 굉장히 막 나도 모르는 그런 힘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완서 작가님의 엄마가 그러셨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옛날 시대니까 나이도 정말 젊으셨을 것 같고, 자기 자식을 이제 남편 없이 내가 혼자서 키워야 되고, 얘네를 공부를 시켜야지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어른들을 다 이제 뿌리치고, 모든 사람들의 그 시선을 느끼면서 그렇게 서울로 가신 거였는데, 이제 내일은 이 박완서 작가님을 또 어떻게 데리고 가는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아직은 그런 뭐 내일까지는 아직은 서울로 못 따라갈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이 챕터가 굉장히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몰랐던 과거의 이런 속사정을 좀 알게 되잖아요. 친해지게 되다 보면. 사연이 없는 사람이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좀 기대가 되기는 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필사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이 너무 예쁘게 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 그 방송사고로 인해서 잠시 그 카메라를 밖으로 돌렸었잖아요. 아무리 하늘이 예뻐도 그러지 않으리라 그때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필사하던 중이었고, 오늘은 또 이걸 막 꺼내서 막 이렇게 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늘 꿈꾸는 로망이 여행을 가서 어딘가에서 야외에서 이 필사를 하는 거죠. 날씨 좋을 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화면에 담기는 모습이 막 너무 멋진 하늘이 등장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하는 게 고작 해야 이제 한 15분이 정도 되니까 필사하는 부분을 빼면 나중에 올려지는 부분은 15분 정도 되잖아요. 너무 멋진 배경이 담기는 곳에서 필사를 하고 싶습니다. 꿈입니다. 꿈. 저의 꿈입니다.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죠. 아, 그리고 그 구독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좀 필사하는 거는 변함이 없지만 이런 화면 구성이나 뭐 날짜 소개나 이런 것들을 어떤 변화를 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영감이 떠오르기를 네,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러면 더 좋은 영상으로 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이제는 날씨가 좀 괜찮아져서 여러분들이 활동하시기에 좋은 날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이죠. 또 연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조금 더 힘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이 자리에 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